할렐루야. 네, 갑자기 가을을 건너뛰어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배경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에 대한 집단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어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모아서 보낸 적이 있죠. 그들이 성실하게 정탐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곳을 갑시다 이야기하지만 열 사람의 정보가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쫓았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부정적인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취하러 가기를 주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울었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40일의 정탐 기간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재훈련을 받았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원망하는 불신앙, 과거로 돌아가려는 악습, 그것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뿌리 뽑히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그곳에서 임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훈련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4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를 지금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의 생각으로 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도 그 공동체 미래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미래와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정탐 사건의 기억이 너무나 뚜렷이 남아있었던 여호수아, 이번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겠지요. 이제 요단 건너기 전에 어떤 정탐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기도 중에 그랬는지 그가 결정한 것은 소수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냅니다. 어느 지파 누구인지 어떤 자기로 뽑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이야기했던 에브라임과 유다 두 지파 지도자만 뽑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 추측이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낼 때에 정말 믿을 만한 차세대 지도자 후보를 보냈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이야기할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땅에 갈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전쟁의 위기가 곳곳마다 돌고 있고 긴장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정탐꾼이 가서 정탐 활동을 했는데, 자, 그는 어떤 정보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는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들은 제대로 정탐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단 한 사람의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걸로 더 이상의 정탐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온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녀에게 집중합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땅에 점령의 명령, 전쟁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원래 하나님 명령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관영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정탐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오늘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곳에는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로 정탐꾼이 갑니다. 아마 변장도 하고 여행객 차림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갔겠죠. 은밀히 잠입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머문 집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를 뭐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전제 조건 가운데 기생집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당시 문화 가운데 보면 나그네들이 유숙하는 그런 장소, 먹을 것과 잘 것과 여러 가지를 제공받는 그런 장소, 이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물론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으니까 그런 장소가 좀 죄악과 혹은 그 지역의 타락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로 쓰임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들의 정보 탐지 활동이 신속하게 탄로난 것 같습니다. 그가 묵은 장소에 누가 들어왔는지까지가 왕에게 보고되었고 왕은 그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왕의 군사가 그 집에 이릅니다. 그때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가나안 땅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적 행위를 한 것이죠. 라합이 두 사람을 이렇게 숨겨주는 그런 행동을 한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미 들었던 소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녀는 역사에 관한 지식이 분명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를 떠돌아다닌 것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난 시사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묵어가는 곳이니까 세상의 소식이 다 모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요단 동편의 강한 나라의 왕 시혼과 옥이 진멸당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수중에 떨어졌더라, 들었어요. 역사 지식, 시사 정보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지식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그녀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라합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2장 11절에 보면 그녀의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고 나서 그녀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움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당시 신의 개념은 그랬습니다. 한 나라를 돕는 신 혹은 어떤 물질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경을 주관하는 신, 그래서 해의 신, 달의 신 이런 개념, 민족신의 개념 그런 것만 있을 당시였어요. 근데 그녀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것을 소상히 듣고 나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굉장한 신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계신 모든 민족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그에게 도달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이루실 일들, 이루신 일들, 그런 것들을 자꾸 소문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이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직전까지 갈 정도면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라합 같은 경우에 그 죄악상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 지경과 그들이 믿는 신과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요. 그런데 그에게 들렸던 소문,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거에 대해서 그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12절 13절 보면은요, 그녀의 소원이 이렇게 나타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상태에 그대로 간다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죠. 그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이른 겁니다.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녀의 처지는요, 그 땅의 온갖 죄악과 그 땅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정도로 심각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열이고 그 땅의 신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그 땅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곳의 문화와 죄악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시대 속에서 만족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뭔가 불만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대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의지하는 것에 뭔가 불만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의 영적 상태에 이 두 사람은요, 아마 가뭄에 물 만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사용됩니다. 자, 정탐꾼의 파송지에서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를 보낼 때에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2장 1절에 보면요, 보낸 이유가 나와요. 2장 1절의 중간에 보면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 그런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보냈는데 한 집에서 묵었고요, 그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의 경우 외부 침입에 대해서요, 완전히 잘 준비하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대비가 정말 철저하죠.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미 그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을 때에 의심을 가진 사람의 신고를 했고 어디로 들어갔나 탐문수색을 했더니 라합의 집안까지 밝혀진 겁니다. 정탐꾼은 꼼짝없이 거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갖죠. 여러분, 생명의 위기를 겪는 사람은요, 그 상태에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생각, 사고가 정지되고 행동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라합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를 숨겨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생명의 위기가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당장 급한 위기가 벗어났을 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굉장히 담대해요. 사고 정지, 멘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2장 14절에 라합에게 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확신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지금 라합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해주겠다. 지금 자기를 구원한 자, 지금도 맘만 변하면 밀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희를 구하러 왔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담대하잖아요. 이전의 정탐꾼과는 질적으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어땠습니까? 온 땅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 성의 정보와 땅의 형태와 다 살펴봤어요.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심했거든요. 생각도 못했거든요. 목숨의 위기 없이 안전했습니다. 기대감 속에 출발했고 환영 속에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이었어요. 이 두 사람 어떻습니까? 여리고 와서 정부 수집 활동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작하려다 걸렸습니다.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목숨 위기 가운데 쫓겼고 여인의 손에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진지로 갈 때도 위험해갖고요 산 위에 사흘 동안 노숙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황 보고 장면 보니까 그 위기의 순간이 그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준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보고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쫓더이다. 정보력이 대단해서 가자마자 우리를 파악해서 우리가 머문 장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집요하게 추적하더이다. 창문에서 겨우 살아났고 며칠 동안 길가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현실에서 겪은 거거든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보가 어디서 왔습니까? 라합이 한 말이에요. 그들이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지 않아도 여리고 전체를 다 샅샅이 뒤지지 않아도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준 이야기가 그 땅에 대한 정보의 종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의 말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엿보라 정탐하라 하고 보냈지만 여호수아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내요. 그에게서 정보를 듣고 그를 구원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 땅이 싹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땅의 죄악에 대한 아픔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한 가장 중요한 일, 그 사람을 찾아낸 것이고 그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들은 것이고 그를 구원해내도록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구원의 징표를 주고 가요. 붉은 줄을 주고 갑니다. 점탐꾼이 라합에게 알려준 구원의 징표가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붉은 줄을 메가 아니라 이 붉은 줄을 메고 죽어 떠난 거예요. 왜 하필 붉은 줄을 표시로 주고 떠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유월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전부 붉은 피를 칠했지요. 그랬을 때 그곳은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고 심판이 피해갔습니다. 그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준 그 가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붉은 줄을 여기 매시오.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피의 상징을 거기 걸어놓게 한 거예요. 그러면 라합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아마 그 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반응이 참 중요하죠. 2장 21절에 보니까요, 정탐꾼이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줄을 창에 맸습니다. 보내는 즉시로 그 줄을 맸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야간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에 제가 뭐 히브리서 뭐 공동서신 이게 제가 주로 강의하는 과목이었는데 히브리서에 이 장면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라합은 줄을 언제 메어 달았습니까? 1번 정탐꾼이 가자마자,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 3번 일곱 바퀴 돌 때, 4번 나팔을 울릴 때.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이렇게 맞추죠. 근데 이거 얘기 안 하고 시험 내면요 틀릴 사람이 많습니다. 그 신학중생 중에 3, 40%가 틀렸어요. 저한테 매우 혼났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 구원은 내일 아닙니다. 모레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쯤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순간이 주께로 돌아올 때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천천히 믿지. 우리 가족들도 그냥 아무 때나 믿게 하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들은 그 즉시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겪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접종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안에 있는 질환이나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며칠 안에 죽기도 하잖아요. 인생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 다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의 공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알 때만이 그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의 권세, 우리가 듣고 그 즉시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환난 당할 때입니까? 예수님 오시 가까운 어떤 사인이 임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즉시 그 줄을 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피, 예수의 피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알고 그 구원의 표식이 있을 때에 그곳으로 가족도 부를 수 있고 친구도 부를 수 있고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자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다가오면 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사태를 보게 되면요 점점 더 큰 심판, 심각한 심판이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는 정말로 작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그의 피 아래 있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 그 변치 않는 기반 위에 믿음의 집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